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이 사도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도세자 이야기를 이제 이 정치적인 부분 이런 걸 다 배제하고 단순히 한 아버지와 한 아들 이 부자 간의 이 관계적인 측면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도세자 하면은 아버지 영조대왕에 의해 뒤주에 갇혀서 그렇게 8일 만에 고통 속에 목숨을 잃는 비극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사도세자는 태어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받던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영조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10살 때 죽었답니다. 그리고는 후사가 없어서 노심초사하는데 41살, 요즘에 이 41살하고 그 조선시대의 41살은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완전히 그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 이 사도세자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하다가 보니까 보통 세자 책봉은 이제 좀 장성하고 좀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라 그러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낳자마자 그 어린 아기를 세자로 책봉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고 사랑을 듬뿍 준 아버지였는데 그 자식을 그 뒤주에 가두어가지고 8일 동안 고통 속에 빠뜨렸다가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이 발생을 했느냐. 뭐 여러 원인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뭐 이런저런 분석할 내용이 참 많지만요. 그 영화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보자면 단순히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영조가 갖고 있던 치유받지 못한 상처 이게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들 분석을 합니다. 제가 그 영화가 나온 이후로 이제 이런저런 강의 또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참 유익한 그 자료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이 아버지 영조 대왕이 치명적인 열등감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는 이 영조는 자기가 이 천민의 자식이었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영조의 어머니는 그 무술이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고도 그 족보에 대한 그 큰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이 영조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선왕, 자기 그 배다른 형 아닙니까? 경종을 이 영조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의혹의 눈초리가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배다른 형 경종이 이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몸이 약한데 이제 그날도 이 경종이 아파지고 누워 있는데 그 형을 위한다고 이제 음식을 장만해서 드린 거예요. 뭐 감하고 게장 뭐 이런 것들을 정성껏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 경종 그 왕이 그거 먹고 탈이 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종 대왕에게 후사가 없다가 보니까 동생인 이 영조가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다가 보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왕위를 노리고 독살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소문이 시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컴플렉스였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영조는 그 당시 그 정치적으로 말하면 노론 세력이 이제 밀어가지고 왕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노론 세력이 이제 이 영조를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휘두르려고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그 정치적으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열등감, 상처 이런 것들이 이 본인도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요 하루 15시간씩 꼿꼿하게 그렇게 집무를 하고 이제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리고 책을 손에서 떼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그렇게 철두철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철저하게 이제 그것을 강요하는데요. 그 영화에도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사도세자에게 공부를 강요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네가 지금 실력을 쌓지 않으면 주변의 신하들이 다 너를 비웃고 경멸할 것이다. 이게 자기 내면의 그 상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면에 치유받지 못한 이 상처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결국은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세자의 아내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영조는 정신적으로 편집증 증세를 보였고 남편이 사도세자는 정신적으로 분열증을 앓고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야단을 치고 저렇게 해도 야단을 치니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 압박이 크니까 나중에는요 아버지를 만날 때 청심환을 먹지 않으면은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됐고요. 심지어는 의대증이라고 이제 이 옷 입기를 어려워하는 이 강박증, 이 일종의 정신병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의대증이 있어가지고요. 옷을 입다가 그 옷이 살갗이 닿으면은 이제 그 옷 입는 거를 돕는 궁녀를 막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의관을 이렇게 정제하면은 이제 이게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 정신병이죠. 의도적으로 옷을 막 풀어 헤치고 다니고 옷을 자기가 단정하면은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이런 불쌍한 그 마음의 병을 앓다가 결국은 아버지 손에 뒤주에 갇혀가지고 8일 동안 신음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 스토리가 이 영화에 이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많은 가정의 사례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머릿속에 오버랩되는 그 그림들이 뭐냐 하면은 이게 옛날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비극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버지 내면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 이것이 쓴물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흘려보내서 아이들도 상하고 그거를 보는 그 부모도 마음이 괴로워하는 많은 가정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반드시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는 흘려보내요. 그런데요 먼 친척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만 저한테 상처 주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주로 그 쓴물이 그 상처가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그 추석 전날에 모든 교역자들에게 이 영화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교육관에 모여서 우리 토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41살에 낳은 그 아들 너무너무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던 그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굶겨 죽인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이름을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사도세자라고 이름하노라. 그 대목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제 이런저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출애굽 15장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자꾸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잔상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도 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그 압제 속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는 이제 긴 인생의 여정길이 시작이 되는데요. 광야길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뻐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기쁨의 노래의 메아리가 끝나기도 전에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흘길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너무너무 갈증으로 고통하던 그들이 어느 지역의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오아시스가 보이니 여러분 그 기쁨을 이루 말로 다 하겠습니까? 뭐 성격 급한 사람들 뭐 달려가가지고 물을 흐겁지겁 마셨겠죠? 그랬더니 다 구토하고 개워내고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길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홍해는 건넜는데 가나안에는 도달하지 않은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땅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복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행복하겠다고 애쓰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땅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은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는 섬기는 곳이에요. 그 인생길에서 결핍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우리 인생의 그 축소판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아주 일부예요.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결정지어진 거예요. 아, 태어나 보니 내가 이런 지방에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영조 대왕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 엄마가 무술인데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끊임없이 선왕을 죽였다고 이런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데 왕이라고 한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이 영조대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을 가졌지만요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쓸데없는 그 권력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그 열등감 하나 바르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무기력한 모습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지금 다 이런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런 썩물을 마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 새사면 축제 때 여러 교회 다니지 않는 손님들을 청해놓고 본문을 뭐 얼마나 많이 제가 후보로 올려놓고 이걸 가지고 설교할까 저걸 가지고 설교할까 그렇게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택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요 계속 이 본문을 읽어가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자 2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게 왜 제 눈에 들어왔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길이에요. 여기서 내가 행복하고 잘 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고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의 그 쓴물이고 목마름이고 고통이에요. 영조 대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그 표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죠?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모든 인간의 고통은 무게가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부자라고 감해지는 거 아니고요 권력자라고 감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내가 더 불행해 보이느냐? 내가 걸린 독감이요 저 사람이 걸린 암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과장하는 습관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불행할 이유도 없고 뭐 좀 가져서 되게 행복해 보이지만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목사가 돼서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내막을 제가 보잖아요.
엄청나게 갖춘 사람 집에 내막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 문제 아니면 저 문제, 저 문제 아니면 저 문제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 부탁할 때 다 울어요. 저한테 오면은 뭐 대부분이 울어요. 그래서 제 방에는 크리넥스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뽑아서 드리려고.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고통한다는 건 똑같은데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인생은 두 종류예요. 모두가 다 고통하는데요. 한 종류는 마라의 선물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종류는 어떤 종류냐?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앙은 이전에 내가 눈에 보이는 절망만 보고 고통만 보고 아픔만 보였는데,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걸 발견하는 게 신앙이에요. 목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고통을 면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목사들이 다 장가를 가잖아요. 또 애도 또 낳잖아요. 이게 스님하고 신부님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에요. 여러분, 왜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하는지 아십니까? 열 왜 아니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또 이 목사님들이 애를 또 많이 낳아요, 보통. 보통 한 셋씩 낳고요. 저희 교회에 있다가 지금 미국 가서 목회하는 모 후배는 애가 다섯이에요. 저 역시도 새 아이와 더불어서 이런저런 모든 가정에서 겪는 그 일들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슨 모범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느냐? 목사가 돼서 뭐 그냥 고통도 없고 불행도 없고 죄도 안 짓고 뭐 천사같이 이렇게 사는 그건 위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와 싸우고 있고요. 성적인 충동과 뭐 이건 뭐 싸울 정도는 아니지만 늘 경계하고 여자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걸 조심조심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범이 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되느냐를 목회자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인생은 어디다 포커스를 두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종종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내게 맞닥뜨려진 이 마라의 선물, 죽을 것 같은 이 갈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인생이에요. 전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없으니 뭐 해석이고 뭐고 없어요. 맨날 불행한 거죠. 그럼 맨날 고통스러운 거죠. 뭐 있는지 없는지도 없이 자기가 제일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글을 쓸 때요, 그 포커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마라의 선물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포커스가 뭐예요? 그렇게 목말라서 괴로워하는 이거를 묘사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26절 끝부분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떡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묵상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2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한 나무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컨셉을 보면서 그 신약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라고 선언하면서 한 나무를 매개로 해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근본적인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과정을 묘사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를 이거를 제가 오버랩해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가진 기능, 이 두 가지가 제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진 기능 두 가지, 그 첫째가 뭐냐? 십자가는 치료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좀 파악하시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신약으로 와서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목사로서요, 이런 걸 막 이론으로만 설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한 주도 막 빠지지 않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아버지들, 어머니들을 저는 목격을 하거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찡한 마음이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짧게 저의 간증을 하자면 저를 낳고 얼마 후 아버지가 해외 파견 근무를 떠나시고 어머니는 공황장애라는 병을 얻으셨습니다. 이 병을 통해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게 되셨고 하나님을 만나 치유를 얻게 되셨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즈음에 우울증 증상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었지요.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어머니는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신과 의사인 저는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상담 치료, 약물 치료 등등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들으며 대학교 다니던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는데 의사도 약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셨지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종교와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병원 치료보다는 종교의 의지에 우울증을 치료할 경우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신과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정신과학 교과서에 병원 치료보다 신앙을 의지해 종교를 의지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분의 어머니가 공황장애로 고통할 때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됐답니다. 그리고 본인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통을 겪었는데 이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됐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쓰신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일종의 그 사명 선언문 같은 이런 선포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원문 사본으로 보면 여기에 깨어진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공상을 해봤습니다. 사도 세자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막 청심만 먹고 찾아가고 옷 이렇게 단정하면 아버지 부를지 모른다 그래서 막 병적으로 옷 터뜨리고 이런 거 말고, 사도 세자가 자기 아버지 마음의 고통을 알았더라면, 아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병드셨구나, 그러면 판도가 확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 이제 이 공상의 날개를 자꾸 이제 펼쳐가면서 무슨 생각까지 갔냐 하면, 사도 세자에게 우리 교회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것과 같은 이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사도 세자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복음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 우리 윗대 어른들은 참 가난하셨잖아요. 60년대, 70년대는 막 온 동네가 다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많았어요. 제 어릴 때 그 어머니 따라가지고 기도회 같은 데 가보면은 뭐 그냥 맨날 우세요, 그냥. 또 막 찬양도 노래도 막 다 슬퍼요, 하여튼. 옛날 분들은 막 하여튼 교회 오면 우셨어요. 저는 그 어른들이 부르셨던 찬양 중에 참 마음에 지금도 제게 은혜가 되는 게 몇 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 노래 부르는 걸 많이 봤는데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뭐 여자들 그 목걸이라고 다니는 그 십자가를 보는데 내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사라지느냐고요. 그 교회 걸려있는 이거 십자가 본다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저도 해봤는데 안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아니에요. 여자들 목걸이에 들고 다니는 거 십자가 형상을 한 장식이지, 그 십자가 아닙니다. 23살 어린 나이에 갑자기 전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가서 대학도 졸업 안 한 상태에서 영어 실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막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돈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 벌 만큼 영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막 그냥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는 뭐 그런 용어가 별로 없어서 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울증 초기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설교했더니 또 어떤 분이 글 쓰기를 이찬수 목사가 젊을 때 정신병을 앓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우울증 초기니까 뭐. 그리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초라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도 일어나고 싶지 않고 저녁에 잠자리 누워도 이대로 영원히 그냥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23살짜리가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던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는데, 놀랍게도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내 절망적인 그 상황에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요, 어른들이 왜 우시면서 저 찬양을 부르는지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을 떠보면 시카고에 265불 바퀴벌레가 우글우글거리는, 뭐 우글우글거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바퀴벌레가 많은 그런 100년대 목조 건물, 영어 하나도 더 좋아지지 않고, 뭐 대학을 졸업할 것 같은 희망은 여전히 보이질 않고, 취직은 여전히 안 되고, 통장에 딸랑 20불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나? 눈을 떠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자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뭐지 이거? 이 도대체 이 감정은 뭐지? 왜 그러냐 보니까요, 십자가의 두 번째 기능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십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이 십자가는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정신과 의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에게 꿈이 생겼다고. 자기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우울증을 치료해주셨으니, 나도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 꿈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20대 초반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좌절하고 분노가 많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시대의 이 젊은이들을 보면 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들의 아픔이 취업이 되지 않는 상함이 뭘 의미하는지 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20대 때 분노가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가 많고, 막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막 돌던지 유리 막 깨버리고 싶고, 왜 저 인간만 저런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돼? 울분이 많고, 막 그냥 막 누가 뭐라 그래도 막 칭찬해도 그 빼딱한 눈으로 봐가지고, 그때 제 주변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마 저 때문에. 뭔 소리를 해도 내가 그걸 왜곡해서 받으니까. 꿈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멍하게 초점을 잃고 살았던 제가, 여러분 제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한 건 꿈이 회복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이겨내야 되는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조그만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이 돈 버는 길이 조금 보일듯 말듯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 여기서 뭐 하냐? 한국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오늘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아느냐? 네가 가라.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보따리 두 개 들고 돌아온 게, 여러분 이게 25년 전 이야기예요. 저는 55세가 됐는데요. 지금도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꿈 때문에 잠을 깨요.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앞으로의 이 7년 제 임기 동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에 대한 그 꿈이 저를 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마라의 쓴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목마른 그들에게 생수 몇 잔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목적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실의 그 문제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마라의 쓴물 때문에 눈을 떠 현실만 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 그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이 가나안을 볼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변질이 있다면 마라의 쓴물만 보고 이 꿈을 잃어버렸다고. 오늘 여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시는 분, 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없습니까? 왜 못합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사건이거든요. 내가 어떤 상태로 절망해 있었는데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준가를,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사건이 신앙인데,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땅의 게 뭔지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은 오늘 저 같은 목회자들이 타락할 수 있다면 땅의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포가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갑자기 그냥 고통도 없고 막 물은 언제든지 펑펑 넘치고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막 현찰로 돈이 뚝뚝 떨어져.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지만 저희 집에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어제도 근심하고 그저께도 근심하는 게 가장으로서의 제 모습이에요. 그러나 왜 이런 노래를 선포할 수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된 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인생이 다하는 날 시편 23편 맨 마지막 구절 6절을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중간에 뭔 일이 날지 좀 몰라도요 처음 알고 끝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출발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같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 시작이 된 거라면 여정길에 좀 마라의 선물도 만나고 악한 것들이 공격하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두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사람 많이 모이고 덩치 큰 것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면 그 타락이다. 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골판지에다가요. Before, after. 이전에는, 이후에는. 그래가지고 1부부터 5부까지 이걸 나누었는데, 아,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부부터 5부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엮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before, after 내 인생의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꿈이 회복되는 통로로 이 영상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에게 집착하며 평온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대들며 방문을 꽝 세게 닫았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문을 살살 닫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린 시절 유흥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 이제 예수님 알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제가 되었습니다. 회사 부도와 비포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장애자가 되어서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만남의 축복과 공동체의 보살핌 아래서 다시 희망을 찾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루저, 외톨이, 센척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면이 강한 청소년입니다.
술과 유흥으로 공허함을 달래던 나,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폐암 사기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앞으로 7년을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제 나이 90세 우여곡절 끝에 분당 교회 맞아서 교회는 나의 생일입니다. 저는 저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저 내용들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사춘기 맞은 중학생처럼 돼 보이는 애가 방문을 쾅 하고 반항심으로 방문을 쾅 하고 닫던 자기가 이제 방문을 살살 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암으로 지금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계시는 저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섬기던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몸도 치유해 가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 함께 꿈을 꾸겠노라고. 여러분, 90세 되신 저 어르신이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비슷하셔서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체적이 연약하신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분이 지금 매주일마다 새벽에 체육관 의자 정리를 위해 가지고 제가 사진을 방송팀 좀 부탁을 했는데요. 저 90세 된 어르신께서 매주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저렇게 의자를 정리하고 계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사정을 해도 목사님, 이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어린 꼬맹이로부터 90의 어른에 이르기까지 꿈꾸게 하시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걸 경험하는 게 교회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늘 이 십자가의 두 의미를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주님 하신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난 비길 수 우리의 없네.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잠깐 3절 한 번 더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내 배우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영조 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내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자꾸 자식들에게 흘러가서 그 아이들이 지금 힘든 상황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정신과 의사의 짧은 간증이나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노력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이 3절 부르실 동안에요, 믿음은 신앙은 사건이에요. 배우지 않은 노래가 내 안에서 요동치게 해주시고 여전히 현실은 무겁고 암담한데 내 마음 안에 이 먹구름을 몰아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샬롬, 이 평안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맛보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3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어디로요?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너를 우리 반겨. 주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넓은 그 품에 안아주시리.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겨.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공허하고 허전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로 아파하는지 몰라요. 저는 미련한 인간이에요. 어떤 일로 밤에 잠이 잘 안 오는지, 무슨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어 하시니 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 저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론으로 책 보고 안 가 아니고요, 20대 때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만 몰두하세요. 아무도 눈뜨지 마시고요. 목사님, 마라의 선물을 만나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분,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해갈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날 초청하신다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면 초청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오래 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나는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그 정신과 의사분이 자기 어머니 공황장애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자기 우울증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정신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나도 이것을 좀 섬기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지금 딱 저의 마음이에요.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쓴 물을 먹이는 애비가 되고 어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지만 더 일어나셔야 돼요. 뭘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오? 여러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말라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이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모세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이 아닌 인격으로 경험하고 맛보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해갈의 기쁨을 맛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오래전 종이 그 기쁨을 맛본 것처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 기쁨을 오늘 하루 온종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여러분이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십자가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